안녕하십니까. 우아야, 이번 주에 나눌 내용은 솔로몬과 하나님의 성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구약의 많은 인물들, 사건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고 있잖아요. 우아가 많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지셨을 텐데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 내려오실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게 되면 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이후에 광야길 갈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건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셨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지요.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움직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반드시 성막을 통해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 비밀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다윗 임금이었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오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고 운반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사가 죽게 되어졌는데, 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은 왕이니까 좋은 궁, 아름다운 궁 안에 있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이 부는 곳에 너무 초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수 있는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제 다윗 너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했냐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건물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셨어요. 너무나 기뻐하셨죠. 자,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셨고요. 다윗은 군인으로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많이 했었지요. 그 피도 많이 흘렸고요. 자, 하나님의 다윗에게는 그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합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성전을 지어야 되고 어떻게 아름답게 할수 있는지 말씀하시죠. 사실 이제 성막 안의 모형을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누가 도와야 되고 모든 부분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을 부르죠. 앞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인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다름 아니라 솔로몬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또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과 중심,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왕으로서의 훌륭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왕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조금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자, 그 부분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죠. 쉽지요? 성전을 짓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도 있고 모든 물건들이 다 충분히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일꾼들까지도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솔로몬이 해야 되는 거는 다윗이 부탁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모든 것을 다해서 그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나 아름답게 건축을 하게 되어지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와야 오늘 스토리 여기까지인데요. 와가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지요. 자, 와야.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데, 자, 성경에 앞으로 신약을 우리가 배울 때도 나누겠지만, 그 어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적은 없어요. 딱한 번, 솔로몬이 만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셨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파괴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자, 오늘 우리가 꼭 기도 제목으로 정말 중요하게 잡아야 될 내용인데,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성전, 이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건물에 임하시지 아니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토록 함께하기 원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시려고 직접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당연히 부활하셔야 되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그 마음 중심에 성령으로 오셨지요.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뭐야?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몸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곳곳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찾기 원하셔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 복음을 듣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자,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앞으로 우아가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우아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지죠. 우아의 교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회죠. 이 축복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